지난해 여름 일반 국민에게 낯설었던 단어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착해서 들어와요. 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함께 소환된 사모 펀드가 그것입니다. 저 펀드에는 처음부터 가족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만. 뭐 조국 펀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조국 펀드인가요? 언론은 조국 펀드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조국으로서는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대규모 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검찰발 뉴스로 쏟아졌고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로 진행하신 겁니까?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소소한 발언까지 단독 기사로 포장됐습니다. 추측성 기사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법정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모펀드, 이른바 조국펀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비중 있는 증인이 속속 등장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도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 많은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인들은 웬일인지 법정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국 펀드라는 이름으로 쏟아졌던 엄청난 양의 기사들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연 조국 펀드란 무엇일까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조국 펀드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지난해 여름. 여권의 몇몇 핵심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거나 의중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주로 뭐 BH 쪽이죠. 본인이 전화한 거 말고도 예. 저희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여기저기를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가 잘 아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완전히 가족 사기범입니다. 이거 완전히 검사들이 알면 다 들고 나간다. 대통령 직접 뵙고라도 이제 거리들이고 싶단 말이야. 통화대에다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장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이요? 아 직접.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다. 확실한 거다. 뭐 어마어마한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펀드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담은 공소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디수첩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코링크 피의 총괄 대표 조범동 씨의 공소장과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정경심 씨의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조범동 씨가 코링크 피의 사모펀드를 설립한 것은 2016년. 조범동 씨는 총괄 대표 직함으로 코링크 PE를 운영했습니다. 사모펀드란 49인 이하 소수의 투자자에게 1인당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의 투자에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과 투자 비중에 제한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패할 위험도 높은 펀드입니다. 2017년 정경심 씨는 남동생과 자녀 등 일가족 6명의 명의로 코링크 PE에 약 1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경심 씨 등 일가족이 투자한 14억 원은 웰스 CNT를 거쳐 IFM이란 회사에 투자됐습니다. 2018년 코링크피인은 WFM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합니다. 투자 금액은 약 188억 원. 여기에 정경심 씨가 투자한 14억 원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WFM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범동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이와 WFM을 운영하며 공범자들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정경심 씨는 코링크피이에 14억 원을 투자한 후 동생과 함께 매달 약 860만 원, 총 1억 5천여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경영 컨설팅 용역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도 공범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부인이 코링크피이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씨가 증권사 직원과 나눈 대화에서 남편과 의논해 보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코링크피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 조국 민정수석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의 이름으로 코링크피이에 투자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씨가 코링크피이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고 부인에게 투자금 8,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국 장관을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경심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한 범죄. 정경심은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검찰은 정경심 씨의 범행 동기도 밝혔습니다. 동생과 나눈 메시지에서 내 꿈은 강남 건물주라고 언급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사실일까?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 생각보다 많은 인물들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대표님. 해외에는 왜 나가셨던 겁니까? 정경심 교수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해외에는 누구랑 계셨던 거죠? 만난 적 없으시죠? 없어요. 조범남치나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코링크피이가 인수한 WFM의 대주주였던 우국환 씨. 그가 소유한 신성석유입니다. 우국환 씨는 신성석유 명의로 코링크피이에 2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정경심 씨 일가가 투자한 14억 원보다 더 큰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신성석유 맞아요? 신성석유? 예. 네. 신성석유 맞아요. 그 우국환 회장님 뵈러 왔는데. 없어요. 아, 이거 뭐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다른 데 있나요? 예, 몰라요. 코링크피이가 인수한 WFM에 100억 원을 투자한 팬덤 파트너스라는 법인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허허벌판에 건물 한 채가 있을 뿐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사람은 누굴까? 팬덤 파트너스 맞네. 우편물로 미루어 주소지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팬덤 파트너스가 여기가 맞는지 제가 주소지 보고 왔는데 아닌데? 여기 아니에요? 팬덤이라는 거 처음 들어봐요. 이거 한 번 이거 동차에서 한 번 이거 접근 주소 미국은 여기가 사람도 없는데 이거 주소에 있는 에돈 파트너스라는 법인도 코링크피이가 인수한 WFM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혹시 그 에돈 파트너스라고 이렇게 투자 회사인데? 네. 그건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 100억대 이렇게 투자 회사라고 이렇게 에돈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사모펀드인 코링크 PE와 여기에서 인수한 WFM을 취재해보니 보신 것처럼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구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심 씨 일가가 코링크 PE에 투자한 돈은 약 14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성석유는 코링크 PE 배터리 펀드에 21억 원, 또 다른 회사는 레드펀드에 4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에 100억 원을 투자한 법인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경제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돈의 흐름을 봐야 하고 누가 어떻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저희는 코링크 PE 사모펀드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시작부터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링크 PE 사모펀드에 근무했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조범동 씨. 그는 조국 전 장관 사촌 형의 아들, 즉 오촌 조카입니다. 코링크 PE를 설립하기 전에는 오토바이 영업을 했습니다. 현종환 씨는 코링크 PE가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조범동 씨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되게 오래된 지인이에요. 한 지금 한 17년 정도? 네, 그 정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모터사이클 관련 그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때 조범동은 그런 거였죠. 이제 모터사이클을 수입해서 팔던. 수입 오토바이를 판매하던 조범동 씨는 주식에도 관심을 두었는데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낸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게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책을 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내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게 주식 부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냅니다. 주식 관련 책으로 성공을 거둔 조범동 씨는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훗날 정경심 씨와 관련된 코링크 PE였습니다. 갑자기 투자 회사를? 사모펀드를? 아이고 좋은데 1년에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디서 자금줄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개인은. 코링크 PE의 자금은 누가 됐을까? 논란이 벌어진 후 코링크 PE 관계자들은 행방을 감췄습니다. 코링크 PE의 요직을 맡았던 한 핵심 관계자와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실제 어떻게 돌아간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어렵네요. 제가 되게 6개월 넘게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언론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도 뭐 강하죠, 근데. 사건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어떤 언론과도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는 코링크 PE의 핵심 관계자.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김정민. 네. 언론사 만나신 적 전혀 없으셨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으셨어요? 네. 오늘 나오신 이유는 뭐? 지금은 저도 한마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많으니까. 코링크 PE 초창기에는 돈이 없어 그조차도 무급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무급으로 업무하다가 무급으로요? 네. 보여줘야 된대요, 나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회사 구성원들이 열어졌다. 아, 네. 예.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네. 자기가 뭐 말로만 하기에는 영품이 없다. 네. 이러면서 무급으로. 본인도 시설이 막 딱 그렇게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사무실을 열었지만 조범동 씨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어 대리인을 법적 대표이사에 세우고
본인은 총괄 대표라는 모호한 직함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조범동은 그걸 나 사고 싶어 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네. 자기가 돈이 있어야 내가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죠. 항상 뭐가 있으면 전화는 먼저 하죠. 의사 결정을 하기 전 조범동 씨가 전화를 건 대상은 누구였을까?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정경심 씨나 조국 민정수석이었을까? 정경심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코링크 사무실 세팅 전부터 봤지만 그 정경심 교수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뒤에서 큰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의식한 채 코링크 직원들이 일하거나 그 교수의 존재를 그러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정경심 교수가 많이 인볼브돼 있었나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니요, 의사 의사를 좀 전혀. 그 조은동 씨가 당시에 만나고 그럴 때 좀 자기가 조국 장관의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게 그놈 자식한테 제일 억울한 게 그건데.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으면 아마 제가 그 대출을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정치인이 관련된 주식에는 원래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 왜요? 예, 네, 그게 철칙이에요. 시장에서는. 예, 네, 왜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문회 한다 그러고 막 이제 법무부 장관 이름 오르내리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링크 피 건물입니다. 2층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3층에는 중요한 인물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몇 분이나 계셨던 거예요? 코링크에? 대표는 항상 셋이었죠. 도덕 대표, 정 대표, 그다음에 이제 등기상의 대표 이렇게 있는 거죠. 코링크 피에는 조범동 대표 외에 이상훈 대표와 이창관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대표는 조범동 씨가 교회에서 만난 지인입니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인 조범동 씨를 대신해 코링크 PE의 법적 대표를 맡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조국 오촌 조카분 사모펀드 실소유주 맞습니까? 저도 뭐 권한 행사할 것도 별로 없고 뭐 이자권도 없지 급여나 이런 책정에 대한 부분도 권한이 없죠. 명목상 대표, 바지 사장. 그렇다면 이창관 대표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주인일까? 코링크 PE 직원들은 그렇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창관이 코링크가 자기 실소유라 소문내서 조범동이 욕하고 다니는 걸 직접 들었다. 코링크 PE 3층에는 조범동 등 대표들의 방 외에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의 개인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3층은 이제 조금 이창관 대표 뭐 인포츠 회장 방이 있었어요. 아, 방이 아예 따로? 네. 개인 방? 네. 시계를 많이 기억하셨어요? 좀 많이 봤죠. 직원들은 이 인물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이 이봉직 회장으로 호칭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이봉직 회장 많으면 일주일에 2~3회씩 사무실에 왔다. 조범동 등 3명의 대표 위에 존재했던 회장님. 그는 바로 주식회사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코링크 PE의 핵심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도 조범동 대표 위에 이봉직 회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성 이봉직 회장은 검찰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범동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익성의 돈이다. 코링크를 처음에 설립한 것도 익성이고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만 하면 익성이 해준다고 했다. 익성 얘기도 좀 하셨어요? 조사 받았어요? 검찰은 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뭐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 그런 게 느낌이 확 오세요? 확이 아니에요. 노골적인데요.
조사 몇 번 정도 받으셨어요, 대표님? 저 한 7번. 7번이나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저는 이제 조국 씨랑만 계속 물어봤던 거죠. 조국 씨랑 맞는 게 없는지. 근데 뭐 구자하고 핸드폰이고 다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아, 예, 예. 다 확인해보고 이제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그 뭐냐 국회 전화 끝났습니다. 검찰의 표적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닐까. 조국 펀드 수사 검사에게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공판 중인 사안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코링크 PE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는 주식회사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었습니다. 익성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장님이 대체 왜 코링크 PE의 개인 사무실을 내고 출입했을까요? 익성의 이 회장은 조국 펀드 사태가 불거진 후 언론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베일 속 인물입니다. 비디오숍의 이봉직 회장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코링크 PE에서 조범동 등 3명의 대표 위에 있었다는 회장님. 익성 이봉직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MBC에서 왔는데 이봉직 회장이 연락하고 안 계시다고요? 그럼 제가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회사 연락해도 뭐 연결이 안 돼요. 익성은 소음 차단제와 흡음제 등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등의 납품에 연간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소재 전문 회사로서 출발했지만은 앞으로는 저희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 축적을 통해서 이봉직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회사를 세워 알짜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이슬람 분리주의입니다. 익성의 경영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눈에 띕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장을 지낸 서성동 씨가 익성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익성 이봉직 회장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입니다. 조국 펀드 사건에서 무척 중요한 인물이 출석하는데도 PD수첩 외에 다른 언론사 취재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정 시간에 이봉직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왜 내일에서 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다 아무 말이 지금 앞으로 돈 비자 같은 거 있으시네. 네, 그래야 되나. 죄송하고요. 예. 관계자들은 코링크 PE의 실제 주인이 이봉직 회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대부분 청구한 부서장 대표는 뭐 이봉직 회장한테 보고하거나 네. 모르겠어요. 워낙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가서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눴고 네. 진행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코링크 이사결정이 이봉직에 제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느낌도 좀 받으셨어요? 뭐 모든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뭐 회장님도 뭐 동의하셨다 뭐 이런 익성이 코링크 PE에 자금을 출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금은 익성이 다 대고 조범동은 외부 투자자 유치를 맡았다. 과연 이봉직 회장이 코링크 PE의 실제 주인일까? 익성 이봉직 회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이봉직 회장님 되시죠? 예. 그런데 왜 전화하셨나요? 저희가 사실을 알아야 오해 없이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마침내 그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먼저 코링크 PE 조범동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범동이 먼저 회장님한테 접근했던 거예요? 처음 만나셨던 인연이?
근데 좀 묻지 마세요. 내가 속이 참을랍니다. 내가 조범동이를 왜 만나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조범동이가 변수문에 놓은 놈을 내가 왜 만나냐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조범동 씨 뒤에 이창권 회장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거 하지 마세요. 자, 네. 나는 고린크에 돈 한 번 되는 것도 없고 금방치 죄를 죽이려고 가무술려고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범동이요? 아 당연하지. 내가 끌고 들어가 지가 죄가 죽어두고 그 저 뭐야 형님 금융 지고 쓰러뜨리니까. 검찰이 배우로 지목한 정경심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심은 관계 없어요. 난 정경심도 모르고 뒤통수만 두 번 맞고 조범동이를 내몰고 정경심은 내가 관계도 없어요. 근데 조범동이를 내몰고 와야 돼. 그냥 지가 가까워지는 거 제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익성 회장이 코링크 피 3층에 개인 사무실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삼동 거기 간증 없어가지고 친구 만나러 갔는데 그 담배방 운영했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코링크피 관계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이봉직 회장은 코링크피의 법인 카드와 코링크피 회장 명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쓰고 있었는지 법인 카드 뭐 뉴스 나온 그대로 저희 조문동 대표, 이창권 대표, 이봉직 그냥 다 갖고 있었죠 카드를. 회장님께서 코링크 법인카드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네? 코링크의 법인카드를 회장님 아 나도 줬어요 줬더라고. 내가 요걸 내가 쓰시죠 그러더라고. 뭐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법인카드가 문제됩니까? 네 그거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받는다고. 혹시 그 명함도 그 코링크 피 명함? 예. 명함을 조범주가 받은 거예요 코링크 회장으로 가지고 예. 내가 그 명함을 왜 필요해요? 지가 내 파주가 내 방에 놔뒀는데 지가 다 썼다고. 내가 뭐 그 명함 왜 필요해요? 나는 코링크 명함 필요 없어요. 지가 편의 위해서 날 이용한 거지. 코링크 PE에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급여를 이봉직 회장의 익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코링크에서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조범동 이 양반이 그러면 4대 보험이라도 어떻게 커버를 하게? 익성에다가 일단 취직을 시켜주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취직이 되셨어요? 예. 서류 한 장으로 됐는데요. 뭐. 거의 전화 한 통으로 된 거죠. 이봉직 회장은 조범동 씨의 부인까지 익성 직원에 올려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범동의 처 익성의 직원으로 올려 매달 약 200만 원의 급여를 줬다. 이는 익성에서 월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몇 명 있어요? 내가 알기로 한 두세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옛날에 잠시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랬잖아 다른 회사인데 처음에 그 저 서울 사무소 없을 때 이제 방점에 한 대 골방 주길래 나 이제 비를 좀 줬고 이제 사업을 위해서 좋은 데가 추천했길래 좀 줬으면 해서 줬고 원래 지시는 안 했어요. 코링크 PE의 법적 대표 이상훈 씨는 법정에서 코링크의 운영 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코링크의 운영 자금은 이창권을 통해 조달했다. 코링크의 자금 집행은 이창권이 X에게 지시했다. 나는 자금 집행 권한이 없었다. 코링크 PE의 운영 자금이 익성에서 나와 이창권 대표와 이모 과장을 통해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이창권 대표는 익성의 현직 부사장이었고 이모 과장은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엔 돈 주는 익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코링크에 근무를 했으니까. 익성에서 돈을 꽂았잖아요. 코링크로 운영하라고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사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출근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장이 뭔가 안테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안테나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럼에도 익성 이봉직 회장은
조범동 대표에게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조범동은 결국 지금 아시고 보면 걔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이용해서 지가 빙도 가려고 해요. 전문로 말이요. 사기꾼이라고. 익성의 이 회장은 코링크피의 법인카드와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코링크피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코링크피에 취직시켜서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한사코 부인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자면 익성이 코링크피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자금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익성 또한 성장해가는 회사다 보니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익성에게 왜 코링크피가 절실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익성 이봉직 회장은 기업 상장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창권 부사장. 코링크피의 대표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창권 부사장 이렇게 스카우트해 오신 직접적인 이유 있을까요? 왜 상장하려고 들어야지 스카우트 했지? IPO 하려고? 상장하려고 IPO 하려고? 이거 뭐 잘못됐나 이것도? 코링크피 설립 전 익성 소유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링크피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이창권 익성 부사장. 참가자는 조범동 씨를 비롯해 코링크피 설립 초기 대표를 맡았던 김동윤 씨와 성호성 씨, 코링크 대주주 김윤동 씨 등 5명. 이창권 부사장의 인맥이었습니다. 이들이 코링크피를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은 익성의 상장이었습니다. 익성의 IPO, 상장하는 업무를 맡았다. 코링크는 상시적으로 익성 IR이나 IPO 업무를 처리했고 이 부사장이 했다. 익성 이봉직 회장에게는 상장을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차 납품업체인 익성은 매출을 꾸준히 늘려온 내실 있는 기업이었지만 수익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5% 10% 순이익일 때 1차 밴드는 3% 2% 이렇게 이익이고요. 2차 밴드는요 1% 2% 이익입니다. 정리 100만 원짜리를 납품하면 예. 만 원, 2만 원이 수익이라는 말씀. 그렇죠. 거기다가요.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밴드를 살려고 하면요. 그걸 가지고 그들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익성 회사에 가보면요. 현장에 전부 50%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가를 맞출 수 없는 구조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이봉직 회장은 기업 상장과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봉직 회장은 그냥 뭐 제조업체 사장에 만족하는 건 아니었고 조금 더 그 수준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뭔가를 좀 훨씬 큽니다. 아, 훨씬 컸어요? 네, 훨씬 큽니다. 그 투자 유치 받을 때 예. 그때부터 이미 그 그릇이 달라요. 이봉직 회장이 관심을 둔 분야는 2차 전지 사업이었습니다. 2차 전지란 전기 자동차 등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로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2015년 이봉직 회장은 2차 전지 전문가 김동현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이봉직 사장이 흡차음재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익성으로 옮겼다. 익성은 김동윤 박사와 함께 2차 전지 특허까지 냈습니다. 특허권자는 익성, 이봉직 회장은 발명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코링크 건물 지하에 IFM이라는 별도의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익성이 직접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익성은 응급제 사업 추진을 위해 IFM을 설립했다. 상승 펀드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자 IFM을 설립한 것이다. 2014년 익성은 포스코 한화와 KB가 공동으로 조성한 상생 펀드 1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코에프 씨로부터 그 투자 받으시지 않았나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돈 주도 받았어요. 근거를 대고 오시네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안 받았는데 무슨 내부자로 이야기를 근거를 없는 근거를 끊으시고 이야기하세요? 코에프 씨의 돈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무슨 돈을 받았어요? 내가 안 받았다는데. 사장님 조금 진정하시고 그럼 3년 내에 진정이 아니고 받은 돈이 없는데 뭘 투자를 받아? 3년 내에 상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로 투자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돈을 진행받았어요. 돈 1원 한 번 안 받았는데 뭘 투자를 받았다고 그래. 이봉직 회장은 상생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상생펀드 관계자는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투자는 제가 했고요. 예. 한 게 맞는데 네. 투자 검토는 다 같이 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또 이상한 틸도 아니었고 정승적이었고 좋은 회사였고 그런데 상생펀드 계약서에는 투자받은 뒤 3년 안에 상장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3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잃을 위험마저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코에프씨 사모펀드하고 익성의 최대 주주 사이에 있었던 이제 주주간 그 거래 계약에 의하면 최대 주주가 이제 한 20억 정도의 자기 주식을 팔았는데 3년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의 10배가 되는 200억으로 되사야 됩니다. 게다가 코에프씨 펀드에서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그러면 그 주식들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해야 되니까 익성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익성의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익성을 반드시 3년 내에 상장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범동, 이창관 등 코링크피 구성원들은 익성의 상장을 위해 뛰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상장사를 인수해 익성을 상장하는 우회 상장도 모색했습니다. M&A 시장의 한 전문가는 조범동 대표를 익성의 실무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범동은 이름도 없는 학급이죠.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4년 전인가 조범동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블루펀드던가 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익성 우회 상장한다고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X라인하고 하다가 안 돼서 깨지고 그 뒤에 다시 이제 했던 게 X그고 그 다음에 WFM으로 갔는데 2018년 코링크피는 WFM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약 188억 원이었습니다. WFM 경영진은 코링크피와 익성 관계자들이었습니다. WFM의 대표는 코링크피의 대표인 이상훈 씨가 맡았습니다. 사내 이사는 익성의 독일 법인장이, 감사는 익성 기술연구소 직원이 맡았습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WFM은 익성이 추진해온 2차 전지 사업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차 전지 공장도 설립했습니다. 공장 건설비도 상당액을 익성 이봉직 회장이 부담했습니다. 시꼼댕이처럼 그거를 최종적으로 정말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7년 WFM은 30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 사채를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몇 차례 공시를 번복하다가 결국 상상인 저축은행이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유준원 대표는 무자본 M&A 세력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출해왔습니다. 이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강남의 사채업자 민모 씨였습니다. 민 씨는 에돈 파트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WFM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용 씨 때문에 이제 스피시크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 맞고요, 선생님. 예, 예. 걔가 원래 그 우국한 씨랑 해가지고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300억을 원래 시비를 제가 불러왔어요. 네. 먼저 300억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었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공시가 다가오면서 안 하면 이제 회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예. 그래서 조범동 씨가 제가 한 2년 동안 못 만났는데. 네.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출에는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당사인의 돈이 민 씨의 에돈 파트너스를 거쳐 WFM에 투자됐는데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상상인이 담보를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100억 원을 성공적으로 투자받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WFM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상상인에서는 상상인, 애돈, WFM 3자간 합의서를 써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상상인에서 100억 원 대출해주면 그 자금으로 WFM의 CB를 인수하고 WFM은 그 돈으로 우량주 또는 부동산을 매수해 상상인의 담보로 주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이다. WFM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운영자금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전환사채로 발행해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상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해서 그거를 그 상상인의 그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이 행위, 결국 상상인, 그 다음에 뭐 민정, 그 다음에 뭐 익성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렇게 같이 합의해서 했던 그 3자의 공모 자체가 WFM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될 수가 있고 주가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상상인 유준원 대표, 사채업자 민모 씨, 그리고 WFM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익성 이봉직 회장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코링크 PE와 WFM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을까? 익성 이봉직 회장의 우회 상장 시도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좌초됐습니다. 코링크 PE와 WFM의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 검찰의 기소장에는 수백억 원의 거액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조범동 총괄 대표와 정경심 씨 외에는 실질적인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링크 PE 사모펀드와 WFM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링크 PE의 주인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이 제기한 정 교수의 혐의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 교수 등 조국 장관 가족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다면 그들 역시 법대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사건은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먼저 검찰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가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선정적 보도를 한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보다 편가르기에만 나섰던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저희는 1부에서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조국 펀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대한민국 사모펀드 3부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작전 세력들과 검찰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